얇고 예민한 피부에 성인 여드름 피부였어요. 하지만 딱 2주 사용하고 각질 하나 없는 깐달걀 같은 피부가 되었답니다. 피부 속부터 광이 싹 돌면서 피부 재생에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에요. 1분 투자에서 가능한 홈케어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이에요. 안녕 여러분. 제가 3개월 전에 공구했었던 요 SNTS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니 그때 1회 공구만에 만 개가 넘게 판매되고 후기가 지금 2,300개가 쌓였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픈 기다리셨나요? 3개월 만에 재오픈하는 SNTS. 이번에는 제 사비로 무려 1,000만 원 상당의 하와이 여행권 제가 쏩니다! 얼굴 빨개졌어. 오늘은 댓글 추첨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이 영상으로 SMT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도대체 SMTS가 뭐냐, 뭔데 이렇게 하늘이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않고 후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보여드릴 후기는 단 1회 사용 뒤 올려주신 후기예요. 이렇게 단 한 번 사용해도 효과적이었다는 하리보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피부 재생에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웬만한 프락셀부터 모든 좋다는 시술은 다 받아봤는데 일주일에 딱 두 번 1분 투자 홈케어로 인생 피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또 등드름에 사용하신 후기도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이번엔 피부결. SNTS가 사용하면 피부 속부터 광이 싹 돌면서 피부결을 깐달걀 피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꼭 고민이 아니더라도 피부 고민의 문제점을 피부 속부터 개선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니 이게 피부과 안 가고 가능해요? 이게 홈케어만으로도 가능해요? 이게 1분 투자에서 가능한 홈케어예요? 다들 주작 아니냐고 지금 엄청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러면은 주작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 비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얇고 예민한 피부에 울퉁불퉁한 피부결, 지독한 고질병의 성인 여드름 피부였어요. 하지만 딱 2주 사용하고 짜라란, 이렇게 물광 가득한 각질 하나 없는 깐달걀 같은 피부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날까? 다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피부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그 SNTS라는 제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MTS 효과를 집에서 홈케어로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MTS가 뭔지 저희 그 하리보 친구들이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왔습니다. MTS는 사실 마이크로 니로 테라피 시스템이 약자인데, 머리카락보다 얇은 굵기의 침을 네. 이용해서 피부에 인위적으로 자연 상처를 내는 거예요. 피부에 아주 작은 구멍들을 내면 네. 진케 있는 섬유세포가 네. 새롭게 이제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게 되거든요. 피부 자체의 재생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죠. 어떤 환자들한테 추천드려요? 피부가 좀 얇아지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여드름부터나 네. 피부 톤 개선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한테 효과적인 제품. 근데 요즘에 MTS 시술을 이제 홈케어로도 하게 이런 이들 기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어떤가요? 홈케어로 했을 때 솔직히 일반 직장인들이 네. 바쁜 시간을 빼서 병원에 가긴 좀 부담이 되죠. 네. 집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되죠. 주의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침들입니다. 작은 바늘들이 촘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네. 출혈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분들 계시고요. 멍도 생길 수 있고, 소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니들들 위에 세균들이 있으면 오히려 세균들을 피부에 증식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소독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자체가 각질 때문에 생기는 것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염증 원인이 털이 나는 모낭 안쪽에 물체에서 균들이 먹고 증식을 하는 건데, 균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을 없애주는 거니까 더 증식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집에서 써도 안전하게 나오는 제품이니까 주의를 빨리 해주는 거죠. 이렇게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술인 MTS.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을 집에서 홈케어로 간편하게 별도의 기계나 니들 없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SMTS예요. 오늘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뚜껑을 뽑아서 뒤에 콕 꽂아주시고 이렇게 쭉 짜시면 스크럽 안에 히알루론산, 줄기세포, 올리고 펩타이드로 만들어진 재생에 정말 좋은
고체 상태에 미세 스피큘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롤링해서 무서운 바늘 대신 스피큘들이 피부 속에 콕콕 박혀서 피부 깊숙이 좋은 성분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콕콕 박혀있는 상태에서 마스크팩을 올려주면 스피큘들이 물을 만나면 피부 속에서 녹아요. 그래서 재생 성분들을 피부 속까지 전달시켜줘요. 이번에 피부과에서 제가 MTS와 SMTS를 반반 시술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 왔어요. 제가 오늘 SMTS랑 MTS랑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서 안에 있는 앰플이 들어가는 거래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제가 이쪽에는 의료용 MTS를 사용하고 이쪽에는 SMTS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의료용 SMTS를 사용해 봤어요. 아무래도 니들로 피부에 구멍을 내주는 거니까 아프더라고요. 점점 붉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아파. 다음은 SMTS를 발라봤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문질러주고 마스크팩만 해주면 끝! 아니, 이쪽은 붉은 기가 아직까지도 있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파, 심지어. 이 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10만원대 의료용 MTS 시술 한쪽, 그리고 9천원대 SMTS 시술 한쪽. 여러분, 이제 저렴하게 홈케어 하세요. 피부과 시술은 1회에 10만원대, SMTS는 한 박스에 12번이나 사용 가능하니까 훨씬 더 가성비적이게 프리미엄 케어를 집에서 누워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너무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홈케어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효과가 좋은 홈케어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피부과 한 번 갈 돈으로 집에서 두세 달 동안 꾸준하게 거의 데일리로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했던 영상은 여기 위에 태그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하늘이네 마켓에서 단독으로 최대 25% 할인가로 지금 판매 중이니까 지금 더보기 타고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이벤트가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후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와이 2인 여행권 1,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요거는 3박스 이상 구매 시 자동으로 응모되고 랜덤 추첨할 예정이에요. 평소 SMTS 잘 맞으셨던 분들 이 기회에 하와이 여행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또 제가 유튜브 댓글 이벤트도 가져왔어요. 댓글로 SMTS 사용 후기 그리고 이메일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SMTS 스크럽 본품을 총 5분한테 증정해드릴게요. 여러분, 댓글로 SMTS 좋은 거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이게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생산 물량 모두 끌어와가지고 판매하는 거니까 다음 오픈은 또 3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쟁여주시는 거 추천하고요. 이렇게 이벤트 빵빵할 때 구매하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여러분, 제가 이게 8개월 동안 사용했던 SMTS예요.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 현타 오지게 옵니다. 안녕.